씻다 보니 어느새 항구에 도착했는데요. 대구 사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Count 4, 5, 6. 암놈. 못 잡으면 벌칙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. 15, 16. 대구 쌓여가는 거 보니 이거 100마리 될 것 같은데요. 오케이. 89개. 두 개 더. 91. 응? 아홉 마리만 더. 수조에 제발 아홉 마리만 더 있어라. 91마리. 미션 실패. 지금 저 놀리는 거죠.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니었어요. 오늘 네. 해지기 전에 네.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. 이거요? 벌칙은 40마리 대구 손질하기. 네. 자, 아까 잡은 대구 따기. Let's go. 내장을 제거한 대구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 아, 이런 거 처음 네. 해볼 거 아니에요?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. 네, 네. 말만 하이소. 한 마리 저 갖다 올라면. 네.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뭔가 보기엔 잘하는 거 같은데. 요거를 다 사람들이 회로 먹을 거예요? 아니면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거예요? 탕. 이건 탕. 오케이. 축제가 있어갖고 사람들 손님들 오시면은 네. 떡국을 해주기 대구 떡국을 해주기 위해서 네. 또 그래요? 그래서 지금 100마리 시식해 주려고 네. 하는 거 아닙니까? 오. 한 시간 동안 저 허리 한번 못 펴고 대구만 닦았습니다. 배 타고 대구 닦고. 근데 선장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. 저 누구 어디 가세요? 그렇다고 저까지 갈 순 없죠. 마지막 대구까지 깨끗이 한 성의 있는 앤더슨 아니면 덕순이 어때요? 잘했죠? 선장님 끝났습니다. 위 거제의 대구를 평정한 챔피언 이제 먹어야죠. 대구는 회도 먹나요? 그렇죠. 와 몰랐네요. 찌개 얼마나 맛있는데요? 아 그래요? 예. 와, 부드럽고 맛도 깨끗하고 맛있죠. 와, 괜찮은데요? 예.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귀한 대구입니다. 지글지글 보글보글. 대구는 네. 칼로리는 낮고 고단백이라 네.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네네. 보양식으로 참 좋습니다. 네네. 네. 사장님 노래 잘 부르세요? 노래요. 네. 제가 요새 네. 한잔해. 소주 한잔해, 한잔해. 어우, 좋아. 전 뒤집으셔야 되는데. 그때 마시고 그래요? 소주 마셔야 될 때? 노래 부를 때? 한잔할 때 시원하고 뜨끈한 대구탕 생각. 다들 아시죠? 앞으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그 체반에 쪄야 됩니다. 네네. 예, 그게 대구찜이거든요. 좀 넣으시고 10분 네. 동안 찌면 됩니다. 아, 매콤하고 칼칼하고 통통한 대구살이 한 가득인 좋네요. 대구찜입니다. 맛있게 이래 드시고 네. 또 잘 가있어, 고마. 가기를 바라군요. 야, 쿨하시네. 바다에서도 고생했지. 그쵸? 고기 딴다고 고생했지. 너무 미안해서 그럽니다. 아, 미안해서. 그 정도는 없으세요. 한입 드리고 싶네요. 아유. 제가 너무 좀 대구에는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감이 있어갖고. 야, 궁금한 대구 이거? 애가 네. 대구 애가 네. 좀 귀한 거니까 네. 꼭 드리고 싶네요. 오늘 고생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,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아요. 와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. 한마디로 살아있네. 살아있네. 나 하나 배웠다. 응? 잼 아까 만드는데도 엄청 먹고 싶었어요. 대구와 채소가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. 아유. 대구찜도 깔끔하다, 그렇죠? 깔끔하고 예술이에요, 이거는. 대구탕 짠! 하고 시원하게 먹고 마셔봅시다. 아, 자. 이게 또 국물이 좋아가지고. 아유, 엄청 맛있네요. 그렇게 재료도 많이 집어넣지도 않았잖아요, 그렇죠? 자, 대구가 신선하니까 제일 생각이 많았던 고니의 시간입니다. 생각하지 말자. 고니는 난 생전청 먹는 메다. 근데 입에 맞아요? 대구전은 말해 뭐예요? 부드럽고 담백합니다. 축제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예.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. 항상 12월 중순쯤에 여 외포
수산물 대구 축제를 합니다. 네. 대구탕도 드시고 떡국도 시식에 다 하니까 오셔가지고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대구 이 정말 좋은 물고기를 다시 한번 느꼈네요. 외포로 대구를 먹으러 오세요. 고주 한 잔에 지금 안 먹으면 나만 손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더 맛있는 대구 드시러 오세요.